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버지 때도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삭의 때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나일강이 있고 물이 풍부하죠. 또 곡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 땅에 네가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또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이 흉년을 피하여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심히 그 수가 많아지고 종들도 아주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와서 이제 우물을 다 메꿀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경제 활동의 제약과 그리고 불경기, 불황을 맞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경제의 엄청난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전도가 안 됩니다. 또 언론에서 특히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난다 이런 걸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까지도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해서 교회를 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결국에 그것이 재정의 감소, 헌금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개척 교회들은 그야말로 지금 엄청난 그런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80%가 100명 미만이고 그 80% 100명 미만 가운데 또 80%가 50명 미만인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임대료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전부 이제 광주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지금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고 개척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교회들은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많아서 비대면 예배 드리려면
아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각 실마다 나눠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적은 교회는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영적인 흉년을 만났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제대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식사도 하지 말아라, 소모임 이런 교제도 하지 말라,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완전히 영적인 지금 흉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금 경제활동에서 또 이런 어떤 교회도 그리고 영적으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메마르고 고달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흉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허락하신 것인데 왜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이삭에게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실 때 보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난 지금 흉년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 때문이었다면 이런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흉년을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고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이삭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백배나 농사에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심히 양과 소가 그 수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져서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할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경제생활이 안 돼요. 흉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회사 예수님을 믿는 그 가게, 그 식당, 그 사업장만 잘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저 집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잘 되지? 무엇 때문이지? 보리가 돼. 그 집이 예수를 믿구나, 하나님을 믿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모임이 어려울 때 정말 이 꿈의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꿈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흉년을 극복하고 이 흉년 가운데서도 더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극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6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3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면 애굽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야 교회 다녀봐야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했죠.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왕한테 빼앗기고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룻기 1장에 보면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을 만났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큰 슬픔과 비통한 그런 일을 겪게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인생의 흉년, 영적인 흉년, 이런 경제생활의 흉년,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런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더 큰 흉년을 만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도 배가 고파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 믿음을 더 연단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던 그릇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그냥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흉년을 이길 수도 없고 축복을 못 받아. 어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어디?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머물면 예수님 안에 네가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지시하는 곳에 이곳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머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 이삭처럼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두 번째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사업, 우리 교회 가운데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여기도 오늘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보면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제 잘 되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막 우물을 다 메꾸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저놈들은 우리가 다 가서 흙으로 우물 메우고 다 쫓아내고 왔는데도 왜 잘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한 말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 불신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여러분 봐요. 자, 지금 막 코로나 불경기입니다. 근데 다 식당이 텅텅 비었어. 근데 이 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함께 하시. 다른 집은 팔이 날리는데 그 집만 계속 잘 되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저 집이 잘 되지? 이상하다.
자, 옷가게들이 쫙 있어요. 다른 집은 다 파리 날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만 막 잘 돼. 그럼 왜 옆에 있는 사람도 왜 저 집만 잘 되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데, 꿈의 교회 다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 집에 함께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불경기 가운데, 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될 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 잘 될 때 잘 되면 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 안 될 때 그 집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표가 나. 그리고 왜 저 집은 잘 되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 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구나. 예수님을 믿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왜 잘 되는지 알았어요. 그게 이유가 뭐야? 저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러구나. 저는 우리 교회,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될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고 있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안 될 줄 알았거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는 것만 다 잘 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은혜를 입어 잘 돼. 또 여러분,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잘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로 뭐가 오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아, 요즘 다 불경기라 안 돼.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불경기니까,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될 때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지.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야. 주님, 지금 세상이 다 힘들고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다 교회가 안 된다는데 꿈의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는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딱 새벽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뭘 하냐?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보좌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제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은 여러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뭐 물질 주세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사업장 가정에 여러분 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흉년을 만났지만 여러분 잘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흉년을 극복하고 잘된 이삭의 이런 축복과 같은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무르라 했죠.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그 말씀했을 때 순종 안 하고 애굽으로 가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해서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더니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여기서 뭐 되겠냐, 애굽으로 가야 그 나일강도 있고 농사지어 잘 되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농사를 짓는 100배야 그리고 창대하고 막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양과 소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종도 힘이 많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의 그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뭐라고요? 가라 그랬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은,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그때 65세나 75세나 된 그런 나이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본토 친척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을 못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흉년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유 여기 목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치우고 평택으로 가자, 어디 울산으로 가자, 어디 서울로 가자 막 이래.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 아니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평택으로 가려고,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포에 머물러라 그 말씀 그대로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 꼭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딱 결정을 해. 그래놓고 뭐라고 해? 처음에 이삭이 그런 것처럼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안 되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지금과 같은 6년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제 날이 새면은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고기를 못 잡아. 밤에만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물 씻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탁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하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아니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그물 던지면 다 고기가 도망가는데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의 그 경험과 상식과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밤새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텅텅 비었었는데 얼마나 많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이 다 몰려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한 배 못 채우고 두 배 채워도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경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 아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것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로잡히면 안 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도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도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삭과 같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니? 네 번째로 우물을 여러분 파야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뭐라고요? 다시 팠다고. 자 여러분 어떻게 그랄 땅에 그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소를 키우고 또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도 거의 물로 뭐 많이 70% 이렇게 뭐 물로 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의 필수적인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그 발달사 역사를 쭉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우거나 도시를 세우거나 이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수도 서울도 어떻게 돼요? 한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평양이 대동강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양쯔강 있잖아요. 미국에 미시시피강 있죠. 브라질은 아마존강 있죠. 영국에 템즈강, 독일에는 라인강, 뭐 프랑스에는 세느강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예요? 강들이 있는 곳에 나라와 도시가 세워졌잖아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왔을 때 왜 흉년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흉년이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흉년을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때 팠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놓은 우물을 가서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이야 100배 그리고 양을 치고 소를 쳤더니 뭐 엄청나게 이게 번성을 하면서 번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막 창대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물을 봤더니 이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여러분 우물을 파야 돼.
무슨 우물을? 아, 목사님 여기다 우물 하나 팔까요? 저 이거 교회 여기다 교회당 세우려고 할 때 원래 우물을 하나 제가 관정을 팔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우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수도 사용료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왜? 전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화장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상수도에서 이게 연결해가지고 수도물이 나가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하면은 모터 돌아간 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몇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그때 이제 건축하면서 하도 어려운 과정을 막 겪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사실은 이제 건축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여 여기다가 우물 하나 팔려고 할 때 온천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파보도 못했어요. 왜? 너무 이제 막 그 과정이 건축할 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우물을 파야 돼. 예수님 믿는다. 그럼 여기다 우물을 파냐? 그게 아니에요. 무슨 우물을?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샘도 파봤거든요. 샘을 파면 어떻게 돼요? 샘을 깊이 안 파면은 물이 좀 나오다가 가물잖아요. 그럼 말라버려. 이거 건수가 나오다가 말라. 금방 말라버려. 근데 이 샘이 깊은 샘에서 나온 것은 어때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생수가 거의 시원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해야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아무리 인생이 6년이라도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우물을 파야 되냐?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면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오면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시편 1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니까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목이 마릅니까? 가뭄이 온다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묵상하고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면은 여러분 말씀의 생수가 흘러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잘돼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내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가누고 전도 안 되고 뭐가 어쩌고 한다 해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가물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말라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럴 때일수록 깊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른 사람 안 돼도 여러분은 돼요. 아니 우물을 파버리니까 이상이 여러분 어떻게 이 백배 축복이 있고 막 왕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막 거부가 되고 침이 소유가 번성하고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날 첫째 어떻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물을 뭐라고요? 깊이 파야 됩니다. 말씀의 우물, 신앙의 우물, 성령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창세기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거 하나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대. 제단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려면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무슨 제단? 첫째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마스크 썼어도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찬송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헌신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가지고 구약에는 제사라고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뭡니까 지금? 아 사람들이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보다 교회를 오면은 코로나 걸립니까 여러분? 네 진짜 이야 아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일수록 지금 영적인 기근 세상이 흉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송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흉년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근데 이런 흉년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배의 제단도 안 쌓고 기도의 제단도 안 쌓고 감사의 제단도 헌신의 제단 찬송의 제단도 안 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뭐를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가방이 유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장들이 다 빨간 가방을 교회에서 하나씩 줬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원래 조용기 목사님이셨죠. 조용기 목사님은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별로 좀 안 좋아하고 경상도 분들도 전라도 사람 옛날에 지역차별 이런 게 있어서 지역감정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가 직접 조용기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70% 이상이 전라도 사람이야. 70% 이상이 전라도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옛날에 지금 뭐 그 사둔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이 옛날에 다 못 살고 직장도 없고 이게 먹고 살거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 경기로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은 희망의 메신저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꿈과 희망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러면서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전 세계 여러분 복음을 전 월드 미션이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교회 헌금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성공한 사역가들이 다 그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업인 선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어쩌냐면 구역원들이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뭐 안 되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냐 이제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사역자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구역장님을 불러. 구역장님을. 그럼 구역장님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문제 있다면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사업장이 안 된다 그럼 사업장에 구역장님 불러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업의 그 흉년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하루 한 번에 안 되면 작정해서 일주일 동안 뭐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그 가정 그 사업장 이런 데 가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수가 흘러넘쳐.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아멘.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아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정 구역장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 애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 소용없어요. 거리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들고 그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요 한 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 줄 서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예배당 문 열면 이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 2부 예배 들어가려면 좀 달려야 돼. 달려. 좋은 자리 찾아 달려가야 돼. 달려. 그래가지고 7부 예배씩 드리면 그래도 다 만 명 들어갔는데 만 명 들어간 교육관 뭐 성교관 이런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강북성정 강남성전 뭐 노원성전 무슨 성전 성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85만 명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게 됐어요? 구역장들이 교회에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가서 제단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여러분 흉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헌신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사업장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장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다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영적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흉년을 만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정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물을 깊이 파고 제단을 열심히 쌓으면은 오히려 이 흉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우리 그런 일가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면은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더 많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